사실 1910년 강제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1919년까지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전무입니다.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민족운동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억제했기 때문에 진짜 잠잠했어요. 일본으로서는 이제 드디어 한반도는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나온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 그게 잠복했던 거예요. 가물었을 때는 시냇물이 지하로 흐르듯이. 그걸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 숨어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킨 기폭제가 바로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죠. 함께 모인 민중들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민족 대표들을 움직였고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서울 외 지방에 가면 대부분이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조사한데 2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3월에서 그해 12월까지 그걸 조사하니까 그건 17%가 기독교인이에요.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2000만 동포라 그랬지만 1600만 고 오갔습니다. 그러면 1600만의 20만 명이라 한다면은 1.5% 내외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1.5% 내외인데 참여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돈은 17%에서 22%다 한다면은 기독교인의 참여도가 얼마나 크냐? 소금은 많은 게 맛이 아니거든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을수록 거기에는 진짜 목숨을 내걸고 아 이거는 내 전생을 걸고도 한번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다. 이런 사람들만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되었던 그 시점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자기 에너지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때를 잘 맞는 거예요.